제 인상의 키포인트는 너무 많지만 지금 보기만 해도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이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오늘 분명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코! 하코짱이에요. 하코짱. 여기 연희언니가 지어준 건데 하체코 하고 있어가지고 하코짱입니다. 친구를 메고 아마 이제 무대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포인트 보시다시피 베레모가 완전 포인트인데요. 제가 원래 베레모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쿨룩 느낌의 베레모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제 최애착이지 않을까 싶어서 베레모랑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 포인트 마음에 듭니다. 진짜? 떡볶이 치즈 추가 먹잖아. 여기는 붐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근데 핑크 머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 실타래가 되었어요.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색이 안 나왔었어요. 아 원래 진했는데 고생했어. 선생님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잘 어울려요. 아 진짜? 내가 계속 걱정했잖아 핑크 머리.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전 사실 걱정 안 했어요. 언니 혼자 걱정, 진짜. 말 좀 해줘, 그럼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말 좀 해주면서. 원래 핑크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전 제가 아닐 줄 알고, 아, 핑크 누구예요? 이랬는데, 갑자기 이랬는데. 너예요. 이랬는데. 저요? 저라고요? 이랬단 말이죠. 2년밖에. 한 지금 3주간 탈색을 거쳐오는 거, 검색까지. 완성됐어요. 고생한 보람이. 첫 번째 착은 다바클룩, 스쿨룩? 근데 한 명씩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일단 베레모. 저는 이거. 그 꾸밀 수 있는 악세사리 모든 걸 다 집어넣었고 소희는 복실이요? 소희는 가방. 이거 보여줬어요? 포인트. 보여줬어. 보여줬어? 카코. 언니는요? 언니의 컨셉은 리본. 이거. 리본인데 뭔가 발레룩과 긁힌 것 같아요, 이미 그냥. 그래서 그냥 대놓고 찍으러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뭐요? 손좀 막한 대 줬어.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 뭔가 좋다, 뭔지 알지? 성공. 미션이 있어요? 진짜? 꽝이다. 아, 나만 모르는 미션이 있었던 거야? 언니 짠! 그치 이번 컨셉이 약간 패치들의 마음을 스틸하는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스틸해왔어요.
어때? 스트레스요? 앞으로도 스트레스 할 거니까 긴장하라고. 응? 다음에 다시 올 거야. 긴장하고 있어요. 마음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두머리를 하고 키치들의 마음을 훔치러 가보겠습니다. 머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컨셉이 계속 귀여운 것만 아니라 조금 멋있는 팀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귀걸이도 봐요. 약간 게임 캐릭터 같지 않아요, 이거? 오늘은 룸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걸로 해?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저 성공했어요. 10주. 제가 하면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또 미션 없어요? 김파다. 촬영까지 끝났습니다. 이거 또 저 이번에 진짜 다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착으로 갈아입고 또 오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두 번째 착 스타트를 제가 떴습니다. 컨셉에서 사실 우리 캐치들이 처음 보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도 제가 허쉬컷으로 커트를 하고 눈화장도 엄청 진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호랑이? 호랑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 아직 미션을 못했어요. 아니, 제가 연희 언니 찍을 때 그리고 연희 언니가 촬영 안 하고 있을 때도 제가 촬영 중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의상을 체인지를 하거나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했는데 여기서 꼭 해야죠. 아니 아까 윤계이가 찍는 것 같더라고요. 다 봤어. 전 앨범이 플래시였잖아요. 그리고 일본 앨범 도키도키 러브 곡을 한국 팬분들도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런 밝은 매력을 이번에 우리 한국 캐치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우리 캐치들도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이려나? 이게 너무 설레... 이게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좀 멋있다는데 하고 얘가 뒤에 말을 어 고마워까지 했는데 너무 티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 끝났어요. 성공 솔직히 정말 성공?
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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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사진이구나. 선곡? 좀 멋있다, 근데. 제가 양갈래를 많이 했을 법했지만 많이 안 했어요, 대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양갈래를 함으로써 붐을 아주 귀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미션 성공했어요, 저. 아, 다현이가 저 칭찬해줄 때 제가 심쿵했을 때 딱 포착했어요. 근데 카메라에 안 담겨서 아쉽다. 그죠? 그래도 사진은 잘 찍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1시 10분에 저는 미션 성공했습니다. 저를 미션으로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누구지? 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 같은 미션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승윤인가? 나를 해야 되는 사람, 미션. 글쎄요? 근데 그거였다면 그거는 포함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승윤이한테 지고줘 했는데 그걸 미션 성공한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네요. 승윤 실패! 너 티야? 너 티니?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캐치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찍고 있다고 알아줘. 얼른 캐치들한테 보여주고 싶네요. 제 깜짝 갈색 머리도 빨리 궁금하고 어떤 반응일지. 멤버들의 새로운 변신도 캐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요정같이 나왔어요. 나오나요? 요정. 면이 의미있잖아. 조심해서 가야되는데. 아, 깜짝이야.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연연이한테 설레는 순간은 일할 때. 연연이가 일할 때 프로다운 모습 보일 때 되게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한번 담아봤어요. 미션 성공. 나 미션 안 했다. 아직 성공 못 했어. 주련이 촬영할 때 몰래 가서 찍고 와야겠다. 또 메이크업 수정받는 모습들 이런 거 찍을 수 없으니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찍어오겠습니다. 예뻐야 설레니까. 어때요? 이 정도 성공인가요? 파파라치, 파파라치.
어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잘 찍었어. 또 연이랑 뿌잉. 야, 왜 이렇게 나? 근데 사진 찍어줄게. 놀래서 미안해. 나 사진 잘 찍는다고 자랑하고 싶어. 진짜? 그거 그럼 보여줘. 아, 리액션만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맞아요? 괜찮냐? 잘 봐줄게요. 너무 잘 찍었어. 너무 위험하게 찍는데 괜찮아. 너무 잘 찍었지? 어, 근데 솔직히 와! 근데 잘 찍었어. 아니. 진짜 장난인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찍어줬어. 보여줘도 돼? 보여줘도 돼? 응. 아까 두 장? 이거랑 이거. 너무 잘 찍었죠? 네. 이거 인스타에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언니 그치? 어! 언니! 인스타에 올라갈 거지! 무조건 올라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언니즈. 언니즈. 저는 약간 딱 보면 발레르?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포인트고 이 리본이나 이런 그런 발레룩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반지들 너무 귀여워서 언니들 악세들도 진짜 귀엽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사진에 잘 나왔으면 좋겠고 완전 귀여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핑크. 즐겨봐요. 네. 가보자고. 가보자고.